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하느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같이 오고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교인 수련회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 될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또한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팔복을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성장되어지고 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신앙이라면, 긍휼의 기는 자부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긍휼의 기는 자부터, 그리고 이제 팔복 마지막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긍휼이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했고, 그 전주에 살펴봤는데, 긍휼의 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대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악을 행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갖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악한 행동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다음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왜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더 살펴보겠고요. 주님은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수 있는 길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해지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상태는 얼룩이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는 상태이죠.
그래서 얼룩이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로 구분되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얀 도화지에 노란색 물감을 떨어뜨리면 그게 얼룩이 묻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란색 물감으로 인해서 하얀색과 노란색이 구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로만 되어져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엇이 없고 깨끗해야만 청결한 상태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청결한 상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는 악독과 탐욕이 사라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 탐심을 덜어내고 비워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도 탐심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재물을 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 탐심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탐심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쫓고 탐심만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청결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며 더러워지고 얼룩져져 있고 구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게 됐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된다라면
나는 그것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직장, 그 직장을 내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탐심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장을 주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을 구하는 것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을 마음에서 버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 탐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진짜 믿는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혹은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인데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않고 구제할 때 가능한 겁니다. 탐심은 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채워져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제할 때에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짐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구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돕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행동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제와 섬김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이 세워지는 것, 상대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구제는 지금 내가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이게 바로 참된 구제와 섬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탐심과 내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온전한 구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 섬기할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 섬김이고 구제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까지 상대방을 끌어올리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을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높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더 보여주는 것뿐이고 너가 내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잡아당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내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두고 상대방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발 아래에 내려가 섬길 때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 아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섬길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버리고 내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내려가다가 안 되면 그만두거나 하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 상대방의 발 밑에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이 나를 밟고 딛고 설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낮아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좋을 때가 있었지만 조금 틀어지면 관계가 조금 틀어져서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때로는 언어가 세서 아내도 내 말투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뚝뚝하게 말하는 것, 내가 조금 무관심하게 말하는 나의 말투 때문에 아내가 마음이 상하고 오해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2주 전에도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지, 그랬나 보지 라는 투로 말을 또 했습니다. 아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죠. 관심 없어 하는 것 같고 대화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무관심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난 그때마다 아내에게 난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여보가 그 생각을 버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것을 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주 전에는 내가 가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것에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자의 태도로 변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청년들하고 양육할 때에도 가르치기를 상처받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의 문제보다도 상처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변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도 존칭을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말끝마다 요를 붙이기로 결정을 했고 아내에게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존칭을 사용 그 말에 요자를 붙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변화된 내 모습에 내가 더 화난 줄 알고 여보도 화난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아내한테 말하기를 여보가 그동안 나한테 너무 무심한 말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여보가 불편한 거다. 여보 내가 이제는 내가 내 태도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투를 계속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최근에 아내가 나의 말투가 변한 것에 대해서 좀 편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음 상해하는 것 때문에 말투를 고쳐주는 건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던 것이죠.
나는 내가 편한 것, 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게 아내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의 관계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너가 먼저 낮아지고 아내가 아내의 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할 때 내가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예쁘게 하고 요를 붙이면서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인물을 한 명을 놓고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베드로가 과연 어느 때에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가졌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긍휼히 여겨서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금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간 곳이 어디냐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가 죽은 곳으로 갔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자의 집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주었던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주었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이 다비다가 죽자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옷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섬겼던 우리를 구제해줬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와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한숨에 달려갔고 그 다비다가 죽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기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베드로 혼자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뉘앙스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그 베드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 혼자 남아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다비다를 사람들에게 내보내니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구제하며 섬기는 다비다를 긍휼히 여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살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험하게 하고 주를 믿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돈과 능력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마음 태도로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지식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다비다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자, 귀족층에 있는 사람, 높은 자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못 이긴 척하면서 그들의 집에 가서 좋은 대접 받는 것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높임 받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무두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축을 죽여 그 가축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허리띠를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자를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시선에서 무두장인은 가장 천한 자였고 회피해야 될 대상이며 멀리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뒤로 하고 가장 천한 곳에 있는 가장 한적한 곳에 있고 홀로 떨어져 살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유숙하고 머물렀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섬기는 마음을 갖고 무두장이, 소외된 무두장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긍휼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한다면 아직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긍휼하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그들의 발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질 때에 발 아래까지 낮아지고 상대방이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숙입시다. 이처럼 상대방의 발 아래까지 낮아질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내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을 강하게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탐심이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내 신앙만 잘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냐면 전교인 수련회 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서 화장실 가는 길에 오토바이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을 마음의 한편으로 놓고 청년들에게 이 청결한 자의 삶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탐심이라는 것이죠. 청년부만 잘 세워지면 된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청년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섬김 받아야 될 사람, 공동체 내에서 관심 갖고 구제를 위해서 힘써야 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른들에게 맡겨버리고 청년부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만 잘 세우면 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었던 탐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원이라는 아이는 지금 대퇴부회가 많이 깨져서 수술했지만 3개월 동안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코뼈가 부러져서 코뼈를 세우는 코뼈를 붙였고 그 안에 상처를 벗어지고 또한 꿰매서 수술했습니다. 치아가 4개가 사라졌는데 하나는 삼켜버렸고 2개는 불에서 주워왔고 하나는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4시간 내에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지금 현재는 있고 1개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지금 너무 아프다고 울어서 4인실에 있다가 1인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른들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신앙의 탐심 속에 잡혔던 사람이었고 청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탐심은 신앙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돕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탐심인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계시는 자리 제자들의 발밑에서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이 심지어 내 신앙이 잘 세워지는 것에만 있다는 것도 욕심인 걸 내려놓고 내 주변에 돌봐야 할 자들, 내 주변에 섬겨야 할 자들, 내 주변에 내가 낮아지고 구제해야 될 자들에서 함께 섬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원이에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에게 목적 헌금을 하면서 지원이의 치료비를 위해서 함께 시간
우리도 그 아이들 위해서 헌금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또는 문자로 또는 영상으로 또는 연락으로 해서 그의 위로가 되는 청년부,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섬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자가 됩시다. 내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돌봐야 할 자들, 긍휼히 여기고 섬길 자들을 찾고 그들을 섬김으로 내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함께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섭시다.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탐심은 내 것만 바라볼 때 있는 마음입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내게 부족한 것만 볼 때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탐심은 신앙에서도 탐심이 생길 수 있고, 재물에서 생길 수 있고, 관계에서 생길 수 있고, 많은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지원이를 삼기 시작 기도합시다. 주님, 예담교회에서 함께 전교인이 수련을 거쳐서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발생한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연약한 곳을 감싸고 싸매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절에 지원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마음의 아픔이나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미안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담대가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음인 탐심은 모두 버려지게 해주셔서 연약한 자로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함께 시간 지원 놓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함께해 주시면서 주님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원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자해 주시옵소서. 지원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니 마음 가운데 아픔들이 돌아갑니다. 주님과 아픔들을 주님의 모습에 주시옵시고 예매가 양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마음이 주시옵소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넘어버리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가신다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연의 삼기를 알겠으니 온전히 못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내려주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예수기도 알겠으니 그의 삼길 만한 자를 섬기게 인도하시며 하셨으며 고백 가운데 이 삼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의자 고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셨으고 마음이 창결케 되어지게 하셨으시고 기꺼이 봉사하는 자 기꺼이 사랑하는 자 기꺼이 삼김제가 되시길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없지 않게 인도하셨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자리없지 않게 인도하셔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심이 가득하게 인도하시면서 주님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니께 함께 하셨으시고 그 연약한 자의 마음 그 아픈 자의 마음 가운데 가주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는 모든 탐심을 드러내게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주변 또한 섬기며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우리의 죄된 마음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탐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변에 구제할 자, 섬길 자를 돌아보며 내가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에도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만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울고 있는 자,
내 옆에 힘들어하는 자 또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발밑에 내려가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는 죄들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원이를 쓰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지원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병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홀로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가 함께하고 있고 마음으로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이 아픔의 시간들 넉넉히 기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생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지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또한 사라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섬기는 저희 될수록 주님께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발밑에까지 낮아져 섬기기를 기뻐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과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